가져갔어요. 얘들아, 다 했어? 네. 쌤, 나윤이랑 전화하고 왔어. 그러면 우리 같이 답을 적어 보도록 하자. 1번에 우리 뭔지 영어로 뭐지? 더스트. 더스트. DUST. 그다음에 2번은 솔라 시스템 적었나요? 네. 요거 화면 보고 매기면 돼. 맞았어. 그 다음에 3번인 burn. 4번은 mid. 5번은 creator. 6번은 hit. 7번은 답이 뭐죠? 하는 일. 맞아. 그렇게 해도 되고, 집안일에도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세 번, sometimes 가끔, everyday 매일, planet은 뭐죠? planet. 정성. 그렇지. 자, 몇개 틀렸습니까? 다 둘다다 맞았어? 맞았어요. 네. 오, 안 보고 한거 맞아? 네. 오, 왜 이렇게 잘했어? 오, 잘했어. 굿.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리딩 책 피도록 하자. 리딩 책. 리딩 책 15과. 아, 저번 시간에 숙제한 거 한번 보고 가자. 61쪽 펴보세요, 책. 책 61쪽. 잠시만. 그렇지, 그렇지. 잠시만, 쌤이 숙제한 거 보도록 하자. 자, 준우부터 보도록 할게. 가만히 있어 봐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성우 거 보도록 할게. 성우 위에 거 얼트 적은 거 맞지? 네.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62쪽 펴보도록 합시다. 62쪽. 화면 좀 바꿀게, 잠시만. 자, 62쪽. 15과인데, 오늘 책을,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는 뭔가 배경에 눈이 있고, 그렇지, 뭔가 눈이 오는 배경이다, 맞지? 네. 뭔가 눈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네. 그러면 우리 63쪽의 단어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 63쪽의 단어 펴주세요. 자,
월드타임 보면은 첫 번째 그림부터 볼까? 첫 번째 그림. 자, 지금 우리 뭐가 오고 있어요? 눈, 눈. 아, 눈이 내리고 있죠. 눈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빈칸에다가 S-N-O-W-Y 적어볼까요? 적었어요. 어, 요거 뜻은 우리 요렇게 적어주세요. 눈이 내리는, 눈이 내리는. 우리 스노우 하면은 무슨 뜻이야? 눈, 눈. 어, 눈이잖아? 눈인데 눈 뒤에다가 이렇게 Y를 붙이면 눈이 내리는 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요거 한번 맞춰보자. Rainy 뜻이 뭐지? 비. 어, 비잖아, 비. 근데 우리 비 뒤에도 rainy 해서 y 붙이면 무슨 뜻이 되겠어? 비가 오는. 어, 비가 오는, 비가 내리는 이런 뜻이 돼요. 알겠죠? 어, 요거 알아두도록 해요. 그러면은 snowy 하면은 우리 눈이 내리는 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우리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가 박스 어디에 있어? 안에.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안에, 안에요. 그렇지, 안에 있지. 그래서 I-N-S-I-D-E, inside 라고 읽어요. inside. 네. inside 하고 뭐뭐의 안에 라고 적어주세요. 뭐뭐의 안에. inside 뭐뭐의 안에. 자, 그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어, 이거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 아이스크림 이렇게 과자 그거잖아. 이거 뭐라고 부르지? 콘. 응, 콘. 우리 콘 아이스크림 좋아해? 네. 좋아해? 월드 콘 뭐 이런 거 좋아해? 브라보 이런 거? 구구콘 이런 거. 안 좋아해? 네. 아,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 좋아해? 네. 오, 고급진데 입맛이? 아무튼 C-O-N-E, 우리 그런 아이스크림 콘을 요렇게 말해요. 콘이라고 하고, 어, 괄호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콘 이렇게.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은 영어로도 똑같죠? 아이스크림 콘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우리 여기 뭐 쌓여 있는 것 같아 지금? 선생님, 눈. 아이, 나도 눈. 아이, 눈? 어, 나뭇잎, 낙엽 이런 거 쌓여 있지. 눈이 우리 갈색은 아니잖아, 맞지? 어, 낙엽, 나뭇잎 이런 거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런 낙엽 쌓인 것도 뭐 한 더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더미. 근데 눈, 눈 내렸을 때도 눈 이렇게 쌓여 있잖아. 뭔가 쌓여 있는 것, 쌓여 있는 것들을 다 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P-I-L-E라고 하고 덤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덤이. 그러니까 나뭇잎 한 덤이, 뭐 눈 한 덤이, 책 한 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다 적었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곳을 뭐라고 하죠? 동굴. 동굴. 그렇지, 동굴. 동굴은 영어로 C-A-V-E, cave라고 해요. cave. 동굴, cave.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어, 우리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잔디밭에. 어떻게 하고 있지? 누워있어요. 어, 누워있지. 그래서 우리 눕다, 눕다를
L-I-E, lie. 그리고 down, 우리 down이 아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아래 누워있다 라는 뜻이야. 근데 lie랑 down이랑 같이 많이 써요. 그래서 lie down 하면은 눕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다 적었으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Snowy. 아, Snowy 무슨 뜻? 눈이 오는. 눈이 오는. 아, 그렇지, 눈이 오는. 그 다음에 요거는? Cave. 무슨 뜻? 동굴. 동굴. 그렇지, cave, 동굴. 요거는? 필. 파일, 파일. 파일. 무슨 뜻? 더미. 더미. 아, 파일, 더미. 요거는? inside. inside. 그렇지. 그렇지, inside. inside 무슨 뜻? 뭐뭐 안에. 그렇지, 뭐뭐의 안에.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다운. 아, 라이다운 무슨 뜻? 누워. 그렇지. 요거는? 콘, 콘. 무슨 뜻? 아이스크림 콘. 그렇지. 아이스크림 콘 할 때 콘.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단어 살펴봤고, 그러면은 62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보고 있으세요. 자, 화면 바꿨습니다. 우리 같이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할게. 첫 번째 문장, It is a snowy day. 우리 날씨 얘기할 때, 날씨 얘기할 때, it is은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눈이 내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눈이 내리는 날입니다. It is a snowy day. 눈이 내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 문장 Everyone plays in the snow. Everyone은 무슨 뜻이야? 다 같이? 다 모두를 얘기하죠. 그래서 모두. 모두가 play 하면 놀다 라는 뜻이죠. 놀다. 그래서 모두가 놉니다. 어디에서 논대? 눈에서 논대. 그러니까 눈 내린 눈 밭에서 모두들이 논대. 그러면 밑에 문장 보면은 요거 친구 이름이 나오죠. 타일러. 타일러라는 친구가 makes a snow cave. 뭘 만들었네. 뭘 만들었지, 준우야? 타일러가? 동굴. 눈동굴. 무슨 동굴? 눈동굴. 그림 밑에 그림 봐도 나오지. 눈동굴을 만들었지, 눈동굴. 다 지워졌나. 눈동굴을 만듭니다. 타일러는 만듭니다, 눈동굴을. 그 다음 문장 보면은 He makes a pile of snow 나와 있는데 그는 만듭니다. 우리 파일 배웠지. 덤이라고. 근데 a pile of 밑줄 칠까 얘들아? a pile of 밑줄 치고 밑에다가 한 덤이의 라고 적어 놓으세요. 한 덤이의 a pile of 밑줄 치고 한 덤이의 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자 요거 요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 성우야? 그는 만든다. 한 더미의 눈을. 그는 만듭니다. 한 더미의 눈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을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어디 한 곳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문장 보면은 He digs a hole inside it 나와 있는데 우리 혹시 dig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친구들? dig? 바다. 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단어 되게 많이 안 해, 너희? 파다라는 뜻이지. 파는데 뭘 파는지 보니까 우리 구멍을 홀이라고 하잖아, 맞지? 홀. 그래서 네. 구멍을 판대.
그는 구멍을 판대. 그것의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 문장에서 눈더미를 이렇게 쌓아놨잖아. 이 안에다가 구멍을 파는 거야. 구멍을 파면 어떻게 되겠어? 동굴이 되겠지. 동굴이 되겠지. 그래서 밑에 문장 보면은 Max likes the snow cave. 요거 해석해볼까, 준우야? 맥스는 좋아하다. 눈 동굴을. 그렇지. 우리 봐봐. 타일러가 여기 눈더미 쌓아서 동굴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맥스가 이 동굴을 좋아한다 라고 하지. 이런 거랑 똑같지. 준우가 열심히 눈을 막 쌓아 올려가지고 구멍을 막 팠어. 그러니까 성우가 옆에서 와서 와 눈동굴이다 하고 좋아하는 거지. 그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63쪽 넘어가 보도록 할게. 63쪽 보면은 이번에는 몰리 makes a snow angel. 우리 엔젤은 무슨 뜻이에요? 엔젤? 엔젤 밑에 밑줄 치고 적어놓을까? 천사. 우리 천사를 엔젤이라고 하죠. 엔젤 밑에 줄 긋고 천사. 자, 그러면은 요거 해석해볼까, 성우야? 메리는 만든다. 눈으로 천사를 눈으로. 그렇지. 몰리는 만듭니다. 눈 천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 천사를 만들었대. 자기 기준에서는 뭐 천사인가 보지 뭐. 그렇지. 그 다음 문장 보면은 She lies down in the snow. 우리 lies down 아까 배운 단어죠. 눕다. 그러면 이거 해석할 수 있겠네, 준호야. 그녀는 눕습니다. 눈 위에. 그렇지. 그녀는 눕습니다. 눈 위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She moves her arms and legs. 나오는데 그녀는 우리 move 하면은 움직이다 라는 뜻이죠. 움직입니다. arm 하면 뭐야 얘들아? 그 뭐더라? 그 팔이 있는데. 팔꿈치. 신체 부위 중에 하나죠. 팔. 뒤에 레그. 맞아. 팔이야, 팔. 레그는 뭐야? 다리. 그렇지. 그러니까 팔과 다리를 움직인다. 이 뜻이지. arm, 팔, 레그는 다리. 그래서 그녀는 움직입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를. 우리 얘들아, 62쪽에 밑에 그림 봐봐. 어떤 여자애가 한 명 누워서 팔, 다리 이렇게 벌려가지고 동동거리는 거 뭐야? 네. 응, 걔야. 걔가 몰리거든. 몰리가 그래서 눈 위에 누워서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지. 응. 저렇게 놀면 재밌겠다, 맞지? 너희들 눈 오는 거 좋아해? 네. 아, 진짜. 선생님도 눈 좋아해.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하는 거 좋아해. 응. 그 다음 문장 보면은 맥스 rolls in the snow like her. 우리 또 맥스가 등장했네. 아까 맥스는 타일러가 눈동굴 만들었을 때 좋아한 친구잖아. 이번에는 몰리가 눈에 누워서 막 팔다리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맥스가 와가지고 우리 roll 하면 roll 밑줄 치고 뒹굴다 적어놓을까? 뒹굴다. roll 밑줄 치고 뒹굴다 적어놓을까? 롤 뒹굴다. 맥스는 뒹굽니다. 눈에서. 우리 그리고 like, 이때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적어 넣으세요. 어머나. 뭐뭐처럼. 그녀처럼. 그러니까 그 맥스는 눈에서 뒹굽니다. 몰리처럼 이 말이지. 또 몰리 옆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아까는 동굴 좋아하다가 이번에 몰리 옆에 와서 자기 또 눕고 싶어 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He is so happy in the snow.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성우야? 마지막 문장. 응. 정말 신나 행복합니다. 눈에. 눈에서 라고 하면 되지. 아, 그는 정말 행복합니다. 눈에서. 이렇게 해석 잘 해줬죠.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또 보도록 할게. 이번에는 조시라는 친구가 또 나오네. 조시 makes a cone with snow. 자, 조시는 만듭니다. 뭘 만들었지? A cone with snow. 무슨 말일까, 준우야? 조시가 만듭니다. 콘을 눈과 같이. 그렇지. 눈과 같이 콘을 만드는 거니까 눈으로 콘을 만든 거지. 밑에 63쪽에 그림 봐봐. 손에 쥐고 있는 거 보면 콘 모양의 눈 보여? 네. 응, 눈으로 콘을 만든 거지. 제주도 좋다, 맞지? 그래서 조시는 만듭니다. 눈으로 콘을. 다음 문장 보면은 He puts snowballs on the cone. 우리 put on 하면은 어디 어디에 놓다라는 뜻이거든. Put on 밑줄 치고 놓다 적어 놓자. Put on 밑줄 치고 놓다 적어 놓자. 자, 그러면 그는 놓습니다. Snowball이니까 눈공이잖아, 맞지? 눈공. 눈공이 뭐겠어? 눈, 우리 눈사람 할 때 눈 뭉쳐서 눈공 만들죠. 그거를 네. 스노우볼이라고 하지. 그 스노우볼을 on the cone, 어디 위에 놓는다고? 콘 위에, 위에. 그렇지. 콘 위에 놓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63쪽에 보면은 콘 위에 지금 스노우볼 몇 개 얹었어? 세 개. 그렇지, 세 개나 얹었네, 맞지?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이번에 또 맥스가 등장해. 맥스가 또 왔어. 아까 몰리 옆에 있다가 또 조시 옆에 왔어. 그래서 맥스는 원합니다. 그거 먹는 것을. 우리 맥스 귀엽다, 맞지? 조시가 눈, 콘을 만드니까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Oops, Max 라고 해가지고 Oops 하면은 그 영어에서는 이런 하면서 놀라는 표현이야. Oops 하면은 놀라는 표현. Oops, Max. Max가 먹고 싶어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That is not an ice cream cone. 자, 이거 무슨 말일까, 성우야? 이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그렇지. 맥스가 먹으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 그림에 보니까 맥스의 정체가 뭔 것 같아? 강아지인 것 같지? 응. 맥스의 정체는 강아지였어. 항상 강아지가 옆에 있잖아, 맞지? 타일러. 동굴 앞에 초록색 옷 입은 애는 타일러고 누워있는 애는 몰리고 콘 들고 있는 애는 조시인데 맥스가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맥스는 강아지였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읽어봤고 64쪽 넘겨보세요. 64쪽 넘겨서 우리 A번 풀고 있자. A번, 1번, 2번, 3번 풀어봐봐. 쌤 화면 넘길게. 풀었나요? 다 풀었나요? 네. 자, 1번에 The bat flies into the 정답은?
케이브. 케이브. 우리 얘들아 배트가 뭐게? 배트. 배트 박쥐. 오, 어떻게 알았어? 그림에 보면 박쥐 그림 있죠? 네. 너희들 그거 알아? 배트맨 알아? 배트맨? 네. 배트맨이 바로 이 배트야. 박쥐 할 때 배트야. 배트맨 영어로 이렇게 적어요. 배트. B-A-T. 박쥐. 그래서 박쥐는 날아갑니다. into 안으로. 어디 안으로? 케이브. 동굴 안으로. 그래서 케이브가 답이죠. 2번. 2번 보면은 이번에 그림 보니까 나뭇잎들이 쌓여있네. 그러면 우리 쌤이 아까 한 더미의라고 하려면은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했지? 파일. 그렇지. A pile of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파일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가면은 a kitten. 고양이. 고양이를 말하는 거지. 고양이는 박스 안에 있어? 바깥에 있어? 안에. 안에 있으니까 정답은 inside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잘 풀어줬네. 자,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B. B 보도록 할게. Check the correct answers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1번 읽어보면은 It is a snowy day. True or false? True. 그렇지. 우리 아까 눈 오는 거 읽었잖아, 맞지? 눈사람도 눈사람이래. 눈동굴도 만들고, 눈 아이스크림 콘도 만들고,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Everyone plays inside a cave. True or false? True. False. 어?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갈리네. True. 자, 읽어보자. 어,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면은 Everyone. 우리 아까 everyone은 모두 다 라고 얘기했어. 모두 다 place, 놉니다. inside, 어디 어디 안에서 cave, 동굴 안에서 모두 다 놀았나요? 아니요. 아니지, 아니지. 모두 다 놀진 않았지. 아까 타일러, 타일러랑 맥스만 우리 동굴에서 놀았지. 그래서 정답은 first 체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누가 맞췄어? 2번? 준우요. 준우? 오, 준우 요즘에 열심히 한디? 준우 보기 좋디? 계속 열심히 해? 네. 오, 믿을게. 그 다음에 C 내려가서 우리 1번 Tyler makes a snow. 정답은? Cave A. 그렇지, 우리 A, cave죠. 그래서 우리 여기 밑줄에다가 cave 적어놓자, cave. 우리 아까 읽은 내용에서 타일러가 만든다고 했어. 눈 동굴을.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2번 보면은 몰리가 나오네. 우리 몰리. 뭐 했는지 잘 기억을 떠올려 봐봐. 그리고 뒤에 보면은 she moves her arms and legs. 어, 그 머릿속에 장면 그려봐. 그녀가 그녀의 팔과 다리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동동거렸지. 자, 그러면 A의 sit down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앉다. 앉다. 어, sit down 하면은 앉으세요 이 말이지. lie down은 무슨 뜻이었지? 눕다. 눕다. 우리가 오늘 배웠지. 눕다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roll 하면 쌤이 뭐라고 했죠? 뒹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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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B번. B번. B, lies down.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lies down 적어주세요. Molly lies down in the snow. 이게 정답이죠. B가 정답. 우리 roll, 뒹구는 건 아까 맥스가 뒹굴었지. 그 강아지. 강아지가 뒹군 거지. 그 다음에 3번, 3번 보면은 What is not true about Max? 무엇이 사실이 아닙니까? 뭐에 대해서? Max에 대해서 A 보면은
He wants to eat the snow cone. 자, 요거 해석해 볼까, 성우야? A번. 그는 원합니다. 녹 아이스크림을. 원한 거 맞아, 맥스가? 네. 맞지. 그다음에 우리 B 보면은 he 잠시만 이렇게 됐어. He digs a hole inside the snow. 요거 해석해 볼까, 준우야? 그는 팝니다. 구멍을 눈 안에서. 그렇지. 그는 구멍을 팝니다. 눈 안에서. 맥스가 우리 구멍을 팠어? 아니요. 구멍을 판 거는 누구였어? 타일러. 그렇지. 우리 타일러가 구멍 파가지고 동굴 만들어 놓으니까는 맥스가 옆에서 와가지고 좋아했지 막. 그 다음에 우리 C 보면은 He likes the snow cave 라고 있어. 그래서 그는 좋아합니다. 눈 동굴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정답 B지 B. 우리 동굴은 타일러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3번의 정답은 B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65쪽 넘어가 볼게요. 65쪽. 65쪽에 B. 지금 1번, 2번 풀고 한 명씩 쌤이 답 물어볼게. 지금 1번, 2번 풀어보자. 다 들어갔다. 둘 다 다 했어? 네. 자, 그러면 1번 준우야, 답 뭐야? Rolls. 그렇지, Rolls가 답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Rolls 적어주면 되지. 질문 보면은 What does Max do in the snow? 요거는 무엇을 합니까? 맥스가 눈에서 이 말이죠. 맥스는 무엇을 합니까? 눈에서. He rolls in the snow. 요거 해석해 볼까, 준우야? 그는 뒹굽니다. 눈 위에서. 그렇지. 해석 잘 해줬죠. 그 다음에 2번 답은 뭐지, 성우야? 2번은 아이스크림. 우리 요거 진짜 아이스크림 아니었잖아. Snowball. 그럼 정답 뭐다? Snowball. 그렇지. 우리 그림 보면은 스노우볼, 우리 눈사람 할 때 만드는 스노우볼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스노우볼이에요. 질문 보면은 또 What does Josie put on the cone? 쌤이 아까 put on 하면은 어디에 놓다라고 했어. 그래서 조시는 무엇을 콘 위에 놓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 그래서 그림 보니까는 우리 눈동이 올라가 있으니까 He puts snowballs on the cone. 요거 해석해볼까, 성우야? 그는 스노우볼을 콘 위에 놓습니다. 해석 잘해줬죠? 그래서 그는 스노우볼을 눈 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풀어봤네. 자, 그러면 오늘 밑에 것까지 한번 하고 리딩 수업 시간 마치도록 하죠. Summarizing fun. 우리 풀어볼까요? 잠시만. 밑에 보면 타일러, 몰리, 조시 나와 있지. 우리 네. 아까 읽은 거 잘 생각하면서 이름 한번 적어보자. 다 했어요. 오, 다 했어? 둘 다 했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답이 뭐야, 성우야? 멀리. 멀리 정답이죠. 멀리.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은 요 문장 한번 읽어보자. 멀리 밑에 문장 영어로 읽어보자. He lives down in the snow and makes a snow angel. 우리 몰리가 뭐 만들었다고 해, 성우야? 뭐 만들었대? 눈 천사 만들었다고 하지. 그리고 처음에 또 눈 위에 누웠다 했으니까 우리 몰리가 정답이고, 그 다음 우리 뭐 적었어요? 준우는 이름? 타일러. 그렇지, 타일러. 타일러 내용을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He digs a hole inside the snow. He makes a snow cave. 그렇지. 우리 타일러는 뭐 만들었대, 준우야? 눈동굴. 그렇지. 아까 눈동굴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우리 그는 팝니다 구멍을 눈 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마지막은 우리 조시겠네. 조시 관한 거 보면은 He makes a cone with snow. 그는 만듭니다. 눈 콘을, 눈으로 콘을 만든다지. He puts snowballs on the cone. 그는 놓습니다. Snowball, 눈공을 콘 위에다가.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조시. 우리 오늘 푼 거 다 맞았어? 네. 오케이, 잘했네. 자, 그러면 오늘 리딩 숙제는 워크북 펴보세요. 워크북. 워크북 32쪽. 32쪽. 워크북 32쪽, 33쪽 숙제고, 우리 30쪽 펴볼까? 30쪽 숙제 한 거 답 체크해 줄게. 30쪽에 B, 그 퍼즐은 다 했을 거고. 다 했나 보자. 쌤이 화면 확인해. Solar System, Dust, Craters. 그 다음에 쌤이 31쪽은 잘 안 보이거든. 너희들 그러면 책 내려놓고 답을 불러줘 봐봐. 답을 불러줘 봐봐. 잠시만. Live on air. 그렇지. 히트 앤드 라이트. 2번은 뭐라고? 히트 앤드 라이트. 오, 그렇지. 3번은? The moon moves around. The moon moves around. 그렇게 읽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B에 1번은 뭐라 적었어? In the middle of. 잘했네. 2번은? Has many craters. 그렇지. 3번은? Moves around the sun. Moves around the star. Okay, perfect. 숙제도 잘 했네. 얘들아,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학원 앞에 쌤이 그 봉투 또 준비해놨거든. 거기에 단어장이랑 해석지가 있어. 그래서 너희 13단원, 14단원 해석한 거랑 우리 해석지 13단원, 14단원 제출하면서 봉투 들고 가세요. 알겠죠? 네. 요거 목요일 전으로
목요일 전 목요일 수업 전까지 들고 가야지 너희가 단어를 외울 수 있어. 적어도 수요일에는 들고 가야 돼. 알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자, 우리 3시 요거 지우고 지금 17분이니까 27분에 다시 만나자. 네.
찾다. 비디오 찾다? 응, 지금 찾았다. 얘들아,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자. 리딩, 리스닝 책. 우리 리스닝 책 45쪽 펴볼까요? 리스닝 책. 45쪽. 우리 45쪽은 안 했지? 했는데. 우리 45쪽 풀었어? 네. 45쪽은 풀었어요. 아, 45쪽 풀었구나. 46쪽은? 못 풀었어요. 난 풀었는데. 46쪽도 풀었어? 아니요. 응. 그러면은 우리 보자 보자. 우리 그러면은 워크북 30쪽 펴보도록 할까? 워크북 30쪽? 워크북 30쪽, 31쪽 혹시 풀어져 있어? 네. 네. 숙제로 했나, 우리? 네. 아,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 그러면은 잠시만 쌤 파일을 켜주도록 할게. 30쪽 먼저 틀어 줄게. Listen up one. Page 44. 얘들아 들려? 네. 응. 그러면 들어보자. A. Listen and choose. Jason, do you like your new house? Yes, I do. It's really beautiful and big, too. How many... 얘들아, 이 내용 맞나? 아니요. 아니지. 잠시만. 선생님이 설정. 102번이네. 아, 쌤이 파일을 잘못 틀었다. 자, 들어볼게. A. Listen and choose two. It's such a nice day today, Lisa. Do you want to play soccer after school? Sorry, Kevin. I can't. I have to do chores today. 자, 여기 빈칸 정답 뭐죠? Chores. Chores.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chores 적으면 되지. 그 다음 들어볼게요. Oh, what do you have to do? I have to wash the dishes. 정답 뭐지? Washy. 그렇지. 잘 듣고 있어. I have to wash the dishes. 이렇게 말했지. 그 다음 들어볼게. 그 다음 바로야. Then I have to water the plants. 뭐라고? Water. 그렇지. Then I have to water the plants. 그 다음 또 바로다. I see. How often do you do your chores? 정답 뭐죠? Often. 쌤 화면 보이지 지금? 응. How often do you do your chores? 너는 얼마나 자주 너의 집안일을 하니? 이렇게 다 맞게 적었어? 여기까지? 네. 아, 자 그러면은 화면 밑으로 내려서 또 바로 정답 나오겠네. 들어보자. I wash the dishes once a week. 정답 뭐지? Once. 그렇지. Once a week. 그 다음? I also water the plants 5 times a week. 정답?
방금 거 다시 한번 들어봐. 들어보고 대답해봐. I'll water the plants 5 times a week. 어, 정답 뭐지? 5. 그렇지. I also water the plants 5 times a week. 라고 말하죠. You sound busy. Yes, I am. Let's play soccer next time. 요게 31쪽에 관한 내용이었고, 우리 저번 시간에 책으로는 요거 문제 다 풀었고, 그러면은 우리 31쪽도 답 체크해 보도록 할게. 쌤도 31쪽으로 화면 바꿀게. 31쪽 답 체크해 볼 거예요. 45. A. Listen and choose. Hi, I'm Ron. My mom is not home today. So my dad, my sister, and I have to do the chores. Dad has to sweep the floor, and I have to fold the laundry.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답 같이 나왔는데 첫 번째 답은 뭐죠? Sweep. 그렇지. 자, sweep. Dad has to sweep the floor. And I have to, 그 다음은? To fold. 어, fold the laundry. 빨래 개는 거죠. 그 다음 또 바로 답 나온대. Mom does the chores 5 times a week. 답 뭐라고? 5 times 앞에. 어, chores. 다시 한번 들어볼게. Mom does the chores 5 times a week. 응, chores. 5 times a week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chores. 다음 문장 또 바로 답 나온디. My sister has to feed the dog. 응, 답 뭐라고? Feed. 어, feed. 다시 한번 들어볼까? Feed인지. My sister has to feed the dog. 응, my sister has to feed the dog. 이라고 하죠. 개에게 먹이를 주다. 그 다음 문장 바로 또 들어보자. Mom does it twice a day. 정답 뭐죠? Twice. 우리 twice a day 하면은 하루에 두 번이라는 뜻이지. 하루에 두 번. 우리 엄마는 그것을 합니다. 하루에 두 번. 그 다음 마지막. Oh, mom does so many things. 응. 틀린 거 있어? 아니요. 오, 다 맞게 적었어? 잘했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도 그러면 45쪽까지 다 했고, 이제 워크북은 우리 7과 다 풀었으니까 오늘 7과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46쪽 펴주세요. 46쪽. 46쪽의 스킬업 요거 들어보도록 할게. 46쪽 펴놓고 선생님도 화면 바꿀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스킬업 딱 펴놓고 그러면 쌤이 요거 파일을 들려줄게요. Page 46. 자, 우리 듣기 전에 질문 먼저 보자. 질문. 쌤 화면 봐봐. 너희들 화면 봐봐. 화면 보면은 자 봐봐. What do they have to do? 라고 나와 있지. 우리 저번 시간에 쌤이 말해줬어. Have to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지. 기억 안 나면 앞에서 찾아볼까? 너는 무엇을 해야 하니? 그렇지. What do they have to do? 근데 주어가 우리 they야, they.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what do they have to do?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누군지 보니까 첫 번째는 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evin이죠. 그래서 알맞은 거 우리 그림 보고 연결하면 돼요. 알겠죠? 들어볼게요. Listen and match. What do they have to do?
Do you have to do chores at home, Anne? Sure. I usually water the plants. How often do you water the plants? I water the plants 3 times a week. What about you? Boy. 다 풀었어요? 네. 응, 그럼 우리 같이 다 확인해 볼게. 처음부터 들으면서. Skills up, page 46. Listen and match. What do they have to do? Do you have to do chores at home, Anne? 응, Anne한테 물었어. 너 뭐 해야 하는지. Sure. I usually water the plants. 응, 뭐 한다고 했어, 얘들아? 화분에 물 주기. 그렇지, 화분에 물 준다고 했죠. I usually water the plants.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밑으로 선생님이랑 똑같이 이렇게 끄면 되지.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우리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고르면 되겠네. 위에는 일주일에 3번 하는 거고 밑에는 2번 하는 거네. 그러면 three라고 하는 three times라고 하는지 twice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자. How often do you water the plants? How often? 얼마나 자주 너는 하느냐? I water the plants 3 times a week. 몇 번 한대? 세 번. 그렇지, 3번.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꺼주면 되죠. 아, 애는 화분에 물 주고 일주일에 3번 하는 거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케빈 들어볼게. What about you, Kevin? What do you have to do? I have to wash the dishes. 응, 케빈은 뭐 한대? 설거지. 어, 설거지 한다고 하죠. I have to wash the dishes 라고 했어. 그래서 위에 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들어보면 Really? How often do you wash the dishes? I wash the dishes twice a week. My sister helps me sometimes. 일주일에 몇 번 한대요? 2번. 그래서 twice a week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XX 모양이네. 다 맞췄어?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유닛 테스트 넘어갑시다. 47쪽. 47쪽 피세요. 47쪽. 47쪽 유닛 테스트 풀 준비하고 쌤도 화면 바꿀게. 자, 우리 47쪽 피시고 쌤이 요거 들려줄 테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알겠지? 일단은 A번, 1번, 2번 풀고 두 번 들려줘야 되는 거는 두 번씩 들려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시작할게. 47. A.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picture. Number one. I have to wash the dishes. 얘들아, 답 체크했어? 네. 다시 안 들어도 돼? 네. 오. 자, 그러면 2번 들어볼게요. Number two, I sweep the floor 3 times a week. 어, 답 체크했어? 네. 다시 안 들어도 돼? 네. 오, 자, 그러면 답 체크해볼게요. 1번에 몇 번이 답이죠? 3번이요. 그렇지, C가 답이지, C. 자, 얘들아, 설거지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 해? Wash the dishes. 그렇지. 자, 그래서 wash the dishes 들렸는지 한번 봐봐. Yes. Page 47. A.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picture. Number one.
wash the dishes. 아, I have to wash the dishes 들렸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답이 뭐죠? B번, B번. 아, B. 우리 일주일에 세 번을 뭐 어떻게 얘기하지 영어로? Three times a week. 오, 그렇지. 그럼 들어볼게. Number two, I sweep the floor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해서 둘 다 맞았네. 1번, 2번. 오, 잘 풀었고. 그러면 우리 B, B로 내려가서 B, 3번, 4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자. See me. 화면을 내리고 지금 바로 틀어줄게요. 3번. B, listen and choose the best response. Number 3. What do you have to do at home? A, yes I do. B, mom sweeps the floor every day. C, I have to feed the dog. 우리 이 문제는 질문을 잘 듣고 알맞은 답을 연결하는 거죠. 쌤이 이거 한 번 더 들려줄게, 3번은. 질문 잘 듣고 대답도 잘 듣고 골라야 돼. B. Listen and choose the best response. Number 3. What do you have to do at home? A. Yes, I do. B. Mom sweeps the floor every day. C. I have to feed the dog. 얘들아 풀었어? 네. 오, 그러면 우리 4번으로 넘어갈게. 4번도 질문 잘 듣고 알맞은 답. The best response. 제일 알맞은 답을 고르면 돼요. Number 4. How often do you water the plants? A. You have to fold the laundry. B. I water the plants once a week. C. No, I don't. 4번도 다시 한번 들려줄게. 3번, 4번 좀 어렵지? Number 4. How often do you water the plants? A. You have to fold the laundry. B. Tell me what it is. 4번은? B번. 4번은 B. 4번은 맞다. 4번은 B 맞아요. 4번 B. 3번, 3번이 어려웠네. 그럼 3번 별표 쳐놓고 얘들아. 3번 별표 쳐놓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합시다. 4번에 도대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B. Listen and choose the best response. Number 3. What do you have to do at home? 쌤이 질문을 여기 화면에다가 적어줄게. 뭐라고 했냐면요. What do you have to do at home? 이라고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What do you do? 하면 우리 너는 무엇을 하는데 have to가 있으니까 너는 무엇을 해야 하니? 집에서? 이 말이야. 너는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니?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우리 A 들어보자. A. Yes, I do. 응, 그래. 답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봐봐. 성우야, 너는 집에서 뭘 해? 쌤이 이렇게 물었어. 근데 성우가 네, 맞아요. 이렇게 대답했어. 그럼 틀린 말이지. 맞지? 그래서 A는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B. B 들어볼게. B. Mom sweeps the floor every day. Mom sweeps the floor every day 해서 엄마는 매일마다 바닥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질문 쌤이 적은 거 잘 봐봐. What do you
너는 집에서 무엇을 하니? 너에 대해서 물었어. 쌤이 준호한테 무엇을 하는지 물었어, 집에서. 근데 준호가 쌤한테 우리 엄마는요, 매일 바닥 청소해요. 이렇게 대답했어.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지. 그래서 B도 답이 아니야. 어, 그러면 C가 답이겠네. 그러면 C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 C. I have to feed the dog. 응. 뭐 한대, 준우야? 강아지한테 먹는데요. 어, 잘 들었네. I have to feed the dog 이라고 했지. 어, 정확하게 들었네. 나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줘야 해요 라고 대답한 거지.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4번은 맞췄는데 4번도 다시 한번 들어보자. Number 4. How often do you water the plants? 어, 일단 뭐 뒤에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도 앞에 질문 들어보면 우리 how often 즉 들었죠. How often 무슨 뜻이라고 했지 얘들아 쌤이? 어떻게? How often 우리 얼마나 자주 라는 뜻이라고 했죠. 기억해 놓으세요. 얼마나 자주. 얘들아 how often 적고 얼마나 자주 적어 놓자. How often 적고 4번 밑에다가 how often 적고 얼마나 자주 적어 놓읍시다. How often 들리는 순간 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묻는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 How often do you water the plants? 그래서 How often do you water the plants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자주 화분에 물을 주니? 라고 물었어. 그럼 얼마나 자주 주는지, 몇 번 주는지를 대답해야 되겠지? A. You have to fold the laundry. 쌤이 성우한테 너는 얼마나 화분에 자주 물을 주니? 쌤이 이렇게 성우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성우가 A번 다시 들어볼까? You have to fold the laundry. 갑자기 쌤한테 너는 빨래를 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 쌤이 성우한테 화분에 물 얼마나 주니? 했는데 당신은 빨래를 개야 해요. 이렇게 대답했어.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지. 그래서 A는 탈락. 그 다음에 B 들어볼게. B. I water the plants once a week. 일주일에 몇 번 준다고? 일주일에? 못 들었지? 다시 들어줄게. I water the plants once a week. 어, once a week 라고 하죠. Once a week. Water the plants once a week. I water the plants once a week. I water the plants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준대. 그래서 몇 번 주는지 대답했으니까 B가 답이고 C는 왜 틀렸는지 들어보자. C. No, I don't. No라고 하지. 쌤이 성우한테 얼마나 자주 화분에 물을 줘? 하니까 성우가 아니요?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했어. 뭐 이건 좀 아니죠. 그래서 C도 답이 아니고 4번의 정답은 B. 자 그러면 우리 밑에 C 내려가서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each question 나와 있는데 5번에 문장이 나와 있고 그 빈칸에 뭘 넣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쌤이 지금 틀어줄게. 5번 풀어봅시다. C.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each question. Number 5. Do you want to see a movie later? I want to, but I can't. I have to do chores today. What do you have to do? I have to sweep the floor and set the table for dinner. Are you always this busy? No, I usually only sweep the floor. But today my grandma's coming, so I have to help my mom. You're a good girl. Okay, well, let's see a movie next time then. 얘들아, 풀었어? 네. 다시 안 들려줘도 돼? 들려줄까? 한 번 더? 아니요.
오, 풀었어. 잘했어. 그러면 6번도 잘 듣고 우리 질문에 봐봐. 6번 질문 보면은 How often으로 시작하는 우리 How often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그렇지,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근데 누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보니까 The boy's sister이라고 하지. 그 소년의 여자 형제는 얼마나 자주 Fold the laundry, 빨래를 깁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세 번 하는지 6번 내용 잘 듣고 풀어봅시다. Number 6. My sister and I like to help our mom in the house. I sweep the floor 3 times a week. My sister folds the laundry 2 times a week. On Saturdays, we take out the trash. Mom says we are the best kids. It makes us feel good. 얘들아, 풀었어? 네. 다시 들려, 안 들려줘도 돼? 네. 오, 자, 그러면 우리 5번이랑 6번 한번 답을 체크해볼까? 5번의 답은 뭐예요? A. 그렇지. A,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C. 몇 번이라고? E. 씨야비야. C. 씨라고 하는지 비라고 하는지. 자, 6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 6번. 3번. 지금 6번 틀어줄게. 6번 다시 잘 들어봐봐. 자. 그 소년의 여자 형제, sister이 몇 번 하는지다. Number 6. My sister and I like to help our mom in the house. I sweep the floor 3 times a week. My sister folds the laundry 2 times a week. 정답 다 나왔는데. 자, 여자 형제 일주일에 몇 번 빨래겠는데요? 2번. 두 번? 네. 두 번 맞습니까? 네. 오, 맞아. 두 번 맞아. 6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Number 6. My sister and I like to help our mom in the house. I sweep the floor 3 times a week. 나는 바닥을 씁니다. 일주일에 3번. 내가 바닥 쓰는 것을 일주일에 3번 한다고 하죠. 그 다음 문장 들어보면은 My sister folds the laundry 2 times a week. 마이 시스터 나오지. 마이 시스터는 folds the laundry, 빨래를 깁니다. 2 times a week, 일주일에 2번. 그래서 6번의 정답은 B입니다. 다음에 5번. 5번은 다 잘 맞췄는데 5번도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 5번 들어볼게요. C.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each question. 5번 듣기 전에 우리 책의 질문을 보면은 The girl, 어떤 그 소년이 has to, 우리 has to도 have to랑 똑같지?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야. 그 소년은 뭘 해야 합니다. Sweep the floor, 바닥을 쓸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된대, 오늘. 그러면은 set the table 뜻이 뭐야, 얘들아? A에 set the table, 식탁을 차리다. 그렇지, 식탁 차리다. 우리 밥 먹기 전에 수저 놓고 그릇 놓고 이런 거 말하자. 그걸 set the table이라지. 그 다음에 B에 water the plants는 뭐지? 화분에 물을 주다. 그렇지. Water the plants 하면은 우리 water이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쌤이 동사로 쓰이면은 물을 주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물을 준다, 화분에. 그 다음에 3번 wash the dishes는 무슨 뜻이지?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일을 하다.
그렇지. 우리 씻는다. 그릇을. 그릇을 씻는 거니까 설거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식탁을 차리는지, 화분에 물을 주는지, 설거지를 하는지, 그 중에서 빈칸에 답이 되는 걸 골라야 되겠지. 그러면 이 중에서 무슨 단어가 들리는지 들어보면 되겠네. Number 5. Do you want to see a movie later? I want to, but I can't. 5. Do you want to see a movie later? 응, 너 이따가 나랑 영화 보러 갈래? I want to, but I can't. 어, 나도 가고 싶은데 나 못 가. I have to do chores today. I have to do chores today. 나는 오늘 해야 할 집안일이 있어. What do you have to do? 응, 너는 무엇을 해야 하니? I have to sweep the floor and set the table for dinner. 응, 얘들아, ABC 중에 뭐 들렸어? A, E. 응, A, set the table 들렸지. 다시 한번 들어보면. What do you have to do? I have to sweep the floor. I have to sweep the floor and set the table for dinner. 응, set the table for the dinner. 저녁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야 돼라고 하죠. Are you always this busy? 그러니까 남자가 너는 항상 이렇게 바쁘니? 라고 묻는 거야. No, I usually only sweep the floor.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니 나는 보통 바닥만 쓸면 돼. Oh. 여구나. Well, let's see a movie next time then. 아, 우리 나중에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지. 근데 쌤 폰이 잠깐 꺼져가지고 다시 키도록 할게. 어쨌든 우리 상호가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유닛 7 household chores 같이 내용은 다 살펴봤고, 우리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펴놓고 있죠. 48페이지 쌤 또 페이지 바꿀게. 잠시만 기다려봐. 48페이지 보고 있으세요. 쌤 몇 시에 맞춰요? 우리 좀 이따 맞힐 거야. 조금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우리 8과 제목 보면은 우리 아마 다음 시간에 외워야 되는 단어에 이 단어들이 있을 거야. 붕 두들고 가세요. 자, 보면은 8과는 8과 밑에 그림 보면은 뭐에 관한 내용들인 것 같아, 얘들아? 피자. 피자? 에이, 쿡. 너희 피자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제목 보면은 time to cook 이라고 나와있지. time to cook. 그래서 우리 time to cook 밑에다가 우리 cook 하면은 요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리하는 시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time to cook 밑에다가 요리하는 시간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밑에 A의 단어들 보면은 그 그림만 봐도 뭔가 씻고 썰고 깎고 썩고 튀기고 굽고 뭔가 다 요리할 때 하는 행동들을 지금 단어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단어들 같이 보도록 할게. 화면을 키워서 자, 첫 번째 단어 보면은 우리 워시 뭐지?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는데 워시? 식탁.
그렇지. 우리 wash 하면은 씻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wash 옆에다가 씻다 적어 놓으세요. wash 옆에 씻다 적어 놓으세요. 씻다.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우리 사과를 지금 우리 사과를 사과 껍질을 이렇게 칼로 깎아서 벗기고 있지. 그렇지. 칼로 사과 껍질을 벗기고 있죠. 그래서 peel 하면은 벗기다라는 뜻이야. 벗기다 적어 놓을까? 벗기다. peel 하면은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peel 벗기다.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토마토 같은데 토마토를 얇게 썰고 있네? 그래서 우리 슬라이스라는 말 들어봤지 얘들아? 슬라이스. 네. 네. 슬라이스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라고 하면은 얇게 썰다라는 뜻이야. 슬라이스 옆에 얇게 썰다 적어놓자. 적었습니까? 네. 그러면 네 번째 그림 보면은 요거 무슨 뭔 거 같아? 네 번째 그림에 양파. 양파 같지. 우리 양파를 토마토보다도 더 작게 더 얇게 썰었지. 그래서 우리 촉촉 하면은 이럴 때 써.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칼질하면서 촉촉촉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잘게 써는 거. 잘게 썰다 또는 다지다라고 할 때. 우리 영어로 촉촉촉촉촉촉 하는 그런 미국 요리 방송 보면은 촉촉촉 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촉 하면은 잘게 썰다, 다지다. 우리 그리고 토마토 옆에 있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햄버거 먹어봤죠? 햄버거는 토마토 슬라이스한 토마토 있잖아, 맞지? 그럴 때 슬라이스를 써. 그래서 슬라이스는 얇게 써는 거고 촉은 이렇게 토막 내서 완전 잘게 써는 거. 촉촉촉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믹스라는 말은 섞다라는 뜻이죠. 맞아. 그래서 믹스 옆에 섞다 적어 놓을게. 믹스 옆에 섞다 적고. 섞다. 그 다음에 우리 밑에 그림 보면은 푸얼 있지. 푸얼. 푸얼 숟가락에다가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뭐 식용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뭘 붓고 있지. 뭔지 모르겠다. 먹었다고? 참기름? 오, 참기름일 수도 있겠다. 색깔이. 그래서 숟가락에 뭘 붓고 있어. 그래서 푸얼 하면은 붓다. 한글이랑 발음도 비슷하지 않아? pour, pour, 붓다. pour, 붓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fry 하면 우리 fried chicken. 우리 fried chicken 알죠? fried chicken. 네. fried chicken이 닭을 튀긴 거잖아. 너희 치킨 좋아해? 네. 그때 후라이드 치킨 할 때 우리 그때 후라이드가 여기 프라이에서 나온 거야. 튀긴 치킨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프라이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에 튀기다라는 말이에요. 기름에 튀기다. 프라이. 기름에 튀기다. 우리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FLY는 얘들아 무슨 뜻이야? FLY는 무슨 뜻이야? 날다. 그렇지, 날다라는 뜻이야. 우리 R, FLY 하게 되면은 기름에 튀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뭐 날다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뭐 나는 치킨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 옆에 그림 보면은
숟가락으로 무슨 고추장인가? 이게 무슨 초코 범벅인가? 뭔가를 젓고 있지, 숟가락으로.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stir 하면은 젓다예요. 그래서 stir 옆에다가 젓다라고 적어주세요. 숟가락으로 젓다 할 때 우리 젓다. 조금 있잖아. 적어놓고. 달고나? stir 젓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단어 보면 roar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 요거 리딩 시간에 맥스가 눈 위에서 구른다고 할 때 roar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근데 우리 요리에서 롤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밀어서 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밀어 펴다라고 적어두세요. 밀어 펴다. 밀어 펴다. 그래서 우리 피자 만들려고 우리 요거 피자 만들려면은 도 반죽을 펴야 되잖아. 그래서 roll the dough라고 하면은 도를 밀어서 펴다 이런 뜻이 돼요. roll the dough 하면 밀어서 도를 펴다 이런 뜻이 돼. 자, 그다음에 우리 베이크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이거 무슨 뜻일까? 오븐에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굽다. 그렇지, 굽다죠. 잘하네. 그래서 베이크 옆에 굽다 적어놓을게. 굽다. 적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쌤이랑 단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쌤이 쌤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해해줘 얘들아. 나 언제 맞히지? 얘들아 이거 뭐게? 양파. 오, 야 너희 천재도 아니고 양파인지 어떻게 알았어? 자, 쌤이 양파를 샀습니다. 자, 양파 껍질을 깠어요. 그래가지고 쌤이 칼을 들고 왔어. 칼을 들고 와서 자, 양파를 이렇게 촉촉촉촉촉촉촉 썹니다. 자, 촉 무슨 뜻이죠? 얇게 썰다. 그렇지, 얇게 썰다. 자, 그래가지고 쌤이 미리 계란말이를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여기 이미 계란 물을 풀어놨어. 이 양파 자른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쌤이 숟가락으로, 이거 숟가락이야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 숟가락이 알겠지? 숟가락으로 얘네들을 섞을 거야, 섞을 거야. 자, 믹스 무슨 뜻이지? 섞다. 그렇지, 섞다, 섞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섞어서 선생님이 이거를 열심히 한 100번 정도 저을 거야. stir 무슨 뜻이죠? 젓다, 젓다. 그렇지, 젓다, stir 저을 거야. 맞지, 저을 거야.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뭘 만들 거냐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만들까?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로. 계란 후라이. 써먹을 게 없다, 근데 이 단어를 계란 후라이는. 자, 쌤이 이거 밀가루를 막 물에다가 막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이야, 이게. 밀가루 반죽을 막 뭉쳤어. 근데 이 밀가루 반죽을 쌤이 이렇게 나무 봉을 가져와서, 나무 봉이야,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나무 봉을 가져와서 얘를 편편하게 펼 거야. 쌤 피자를 만들 거거든. 자, 그래서 요거를 너희 말하기도 전에 안 해? 롤 하면은 밀어 펴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자, 밀가루 반죽을 그러면 이렇게 넓적하게 폈어. 넓적하게 펴가지고 쌤이 이 위에다가 이제 피자 밀가루만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토핑을 올릴 건데 토마토를 올릴 거야. 믿기지 않겠지만 토마토를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토마토를 올려야겠네. 근데 토마토를 통으로 올리면은 이상하니까 이거 잘라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칼을 가져왔어.
자, 토마토를 얇게 썰 거야. 슬라이스 무슨 뜻이죠? 슬라이스 쳤다. 슬라이스 무슨 뜻이야? 토마토를 얇게 썰 거야. 무슨 뜻이야? 슬라이스. 아, 슬라이스 하면 얇게 썰다. 자, 그래가지고 자, 토마토를 이렇게 올렸어.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막 올렸다고 치자. 올려가지고 이제 피자를 구울 거예요. 베이크. 베이크. 무슨 뜻이지? 베이크? 굽다. 굽다. 굽다 라는 뜻이지. 어, 그래서 우리 대충 단어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 B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 48쪽에 B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 B 보세요. B. 쌤 또 화면 바꾸고 아 요거 들려줄 테니까는 번호 순서대로 들리는 대로 번호 쓰면 되죠. 틀어줄게. B. Listen and number. One. I should slice the vegetables. Two. I should wash the vegetables. Three. I should roll the dough. Four. I should bake the dough. Five. I should mix the flour and water. 한 번 더 들려줄까? 네. 오케이, 잘 들어보세요. B. Listen and number. One. I should slice the vegetables. 얘들아, 슬라이스 체크. 슬라이스 찾아서 체크. 그 다음에 2번. Two. I should wash the vegetables. 얘들아, wash, 씻다. Wash, 찾아서 체크. Three. I should roll the dough. Roll, 얘들아, 밀어서 펴는 그림 체크. Four. I should bake the dough. 얘들아, 베이크. 베이크 찾아서 체크. 베이크 들렸습니다. Five. I should mix the flour and water. 얘들아, 믹스 들렸다. 믹스. 믹스 체크. 자, 체크했어? 네. 어, 자, 그러면은 요거 첫 번째 그림 답이 뭐지? 써는 거야. 써는 거야. 1번. 어, 몇 번이야? 번호. 1번. 어, 1번. 그 다음은 몇 번이야? 2번 워시. 어, 2번 워시. 어, 3번 그림은 뭐죠? 롤. 아, 롤. 쌤이랑 지금 화면에 답 체크하면서 하면 돼. 그 다음에 4번은 뭔데? 4번은 어, 베이크 꼭. 어, 굽다. 쌤 지금 4번 표시했어.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물이랑 섞다. 그렇지, 5번 요거지. 지금 물이랑 밀가루랑 섞다. 다 맞췄습니까? 네. 응. 자, 그러면은 리스닝 또 숙제 나갑니다. 리스닝 숙제 쌤 화면 바꾸고 적어줄게. 책 옆에 49쪽 듣고 풀어 오시고요. 49쪽 A, B 두 개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32쪽이랑 33쪽 풀어주세요. 책은 49쪽, 워크북은 32쪽, 33쪽. 됐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우리 그러면 수요일에? 아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쉬지. 무튼 안녕. 수고했어. 네.